여러분들 혹시 건조기 쓰실 때 필터만 쓱쓱 털어서 계속 사용하시진 않나요? 그런데 건조기도 청소를 안 해주면 먼지가 쌓이고 옷감에도 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건조기 청소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상 꿀팁, 알쓸팁! 먼저 이 필터부터 청소해볼 텐데요. 건조기 돌리고 나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붙어있잖아요. 저는 다 돌리고 남은 건조 시트를 버리기 전에 이렇게 먼지를 쓱쓱 긁어모아 싸서 버리는데요. 시트가 휴지 느낌이라서 먼지가 잘 떨어지니 꼭 재활용해서 사용해보세요. 먼저 준비물로 고무장갑, 구연산, 브러쉬 이렇게 준비해주는데요. 이 구연산을 쓰는 이유는 대개 세탁사자는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인 구연산을 물에 희석시켜 사용하게 되면 중화가 되면서 건조기 필터의 얇은 기름막들을 깨끗이 세척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대야에 따뜻한 정도의 미온수를 받아주고 구연산을 적당히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저어주는데요. 1차로 먼지를 털어준 필터를 이 물에 담궈줍니다. 이렇게 10분 정도 담궈준 뒤 솔로 한번 깨끗이 세척해주는데요. 은근히 끼어있는 먼지들이 많죠? 이제 샤워기로 한번 헹궈준 뒤 필터가 다 마를 때까지 충분히 건조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이곳 열교환기 청소입니다. 이렇게 해체해주시면 열교환기 내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건조기를 좀 쓰신 분들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. 여기에 먼지가 꽤 쌓였다면 청소를 꼭 해줘야 합니다. 자, 먼저 보이시는 이 열교환기 보호 도끼를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줍니다. 여기에도 생각보다 먼지가 많죠? 이제는 틈새 세척소를 이용하여 열교환기 안쪽 먼지를 긁어내 볼 건데요. 세척솔에 붙은 먼지들을 휴지나 물티슈로 일일이 뜯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었습니다. 틈새 세척솔이 없다면 건조기 살 때 같이 준 이 솔을 이용해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남은 건조기 청소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구연산 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. 먼저 물과 구연산 비율은 9:1로 해서 분무기에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흔들어주면 끝! 이제 이 구연산 수를 건조기 곳곳에 뿌려줄 건데요. 먼저 1차로 먼지를 털어낸 열교환기 부분에 구연산 수를 뿌려줍니다. 그리고 잠시 두었다가 키친타월로 닦아주면 냄새도 잡아주고 미처 제거되지 않았던 먼지들이 잘 떨어질 겁니다. 다음은 건조기 문 안쪽 부분도 구연산 수를 뿌려놓았다가 잘 닦아주는데요. 이제는 필터를 넣는 공간에도 구연산 수를 활용하여 닦아줄 텐데요. 틈새와 안쪽까지 먼지가 보이는 곳이라면 구석구석 잘 닦아줍니다. 어떤가요? 이제 깨끗해졌죠? 마지막으로 안쪽 센서 부분도 구연산 수를 활용하여 잘 닦아줍니다. 혹시 굳굳한 날이나 장마철에 건조기 내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 이 구연산 수를 뿌려줘 보세요. 그리고 충분히 건조시켜주면 건조기 냄새가 잡힐 겁니다. 이렇게 청소가 완료되었다면 하나씩 제자리로 조립시켜주면 끝!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